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주관 리셀입니다. 저는 이 영상에 어떤 상인 무기와 방어구가 있는지 알려주고 제가 좋다고 생각한 아이템을 추천도 할거예요. 벤치 44의 무기로 시작해봅시다. 고난과 문제는 공격력 프레임 샷건입니다. 무법자 외에는 특성들이 다 좋아요. 불초크, 정말 조준 탄약, 위협 감자기, 그리고 사거리 걸작은 진짜 쓸만해요. 위협 감자기는 적이 가까이 있을 때 재장 전 안정성 조작성을 증가해서 빠른 무장이 너프당한 다음에 더 좋아졌어요. 공공격 샷건 없는 친구 유저들에게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. 종결이 아니지만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코독은 정밀 프레임 보조 무기입니다. 그다지 좋은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. 지난주에 있던 버전이 훨씬 더 좋았어요. 살 필요가 없습니다. 추배 후 파멸은 적응형 프레임 파동 소총이에요. 이 버전은 종결이 아니지만 PvE에는 어느 정도 쓸만해요. 관랑이 있어서요. 그런데도 특별하지 않아요. 플레이어 데스크 요정자는 경량 프레임 정찰 소총인데 특성들이 별로 안 좋아요. 장스는 좋긴 하지만 원소 충전지는 필요가 없어요. 무시무시한 거금은 장스가 있어서 쓸만한 편입니다. 하지만 다른 특성들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. 기억금지는 약자와 가짜 없음으로 있어요. 별로입니다. 추천할 수 없어요. 그럼 방어구로 넘어갑시다. 헌터 방어구로 시작합니다. 자발라 방어구 중 건틀릿과 가슴이 괜찮아요. 가슴에 회복력 기저 부품을 추가하면 나쁘지 않게 되어요. 샥스는 헬멧만 어느 정도 괜찮아요. 셋 분비가 헌터를 위해 좋았어요. 다른 것이 다 별로입니다. 팔랑자의 방어구도 그다지 좋진 않아요. 가슴의 스탯 분비가 괜찮고 헬멧의 생존력 높은 걸 필요한 수호자가 헬멧도 받으세요. 에이다는 좋은 방어구가 없어요. 헬멧은 아마도 누가 필요할 수 있어요. 이번 주 헌터 방어구는 안타깝게도 그다지 좋진 않아요. 워럭으로 넘어갑시다. 자발라는 어느 정도 괜찮은 건릿이 있어요. 다른 방어구에 회복력이 없어서 쓸데가 없어요. 샥스는 가슴이 별로예요. 다른 방어구는 완전 쓰레기가 아니지만 대단하지도 않아요. 발랑자는 참 괜찮은 헬멧이 있어요. 회복력 26이 좋아요. 다른 방어구는 필요가 없어요. 에이다의 방어구도 안타깝게도 그다지 좋진 않아요. 굳이 얻어야 하는 아이템이 없습니다. 타이탄 타임입니다. 자발라의 방어구 중 좋은 방어구가 없습니다. 다른은 아마도 회복력 때문에요. 근데 특별하지 않아요. 적어도 샥스는 진짜 좋은 헬멧이 있어요. 회복력 이렇게 높은 것이 참 좋습니다. 받으세요. 방랑자도 그다지 좋은 방어구가 있지 않아요.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리고 에이다의 방어구는 보시다시피 별로 좋진 않습니다.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. 다음에 봐요.